Excuse me. Oh, hello. My name is Stephanie Chang and I am younger than you say. We're here at Hampton Court and once again, it's a very beautiful weather. 티켓을 사고 햄튼 코트 팰리스 앞으로 왔습니다. 저 놀랍게도 여기는 또 이렇게 한글로 되어진 책자가 있더라고요. 여기 정원 탐색용 지도입니다. 이제 오디오 가이드를 빌리러 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한글로 오디오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Yes. 예전에 8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입었을 법한 옷들을 무료로 빌려주는 공간입니다. Hey, Mister, I'm really thirsty. Can I have a sip? 여기는 헨리 8세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전시회 박물관입니다. 전시관에 들어오면 세 개의 의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왕비의 것, 하나는 주교의 것, 하나는 또 헨리 8세의 왕좌가 있습니다. 이 의자들의 위치는 또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각 방을 갈 때마다 의자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럼 왕비 자리에서 앉아보고 있습니다. 역시 딱딱하네요. 이 의자들의 위치는 이렇게 헨리와 그의 여왕과 또 주교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던 시기를 나타내었습니다. 여기는 헨리 8세의 아파트예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왕이 오기 전 왕을 기다리던 대기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올 수 있었대요. 헨리의 키친은 엠블린의 흔적을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어서 햄튼 호텔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아 참! 엠블린이 누군지는 아시죠? 엠블린은 엘리자베스 1세의 엄마이자 또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이기도 합니다. 원래 잉글랜드는 원래 그 카톨릭을 믿었었는데 이로 인해 또 엠블린을 인해 이제 성공회가 되었죠. 여기는 옛날의 키친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곳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직화구이를 만들어 먹던 그곳입니다. 벽 쪽에 보면 이 그을림들이 예전 곳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고기를 구웠나 봐요.